트럼프 대통령, 요즘 들어 웃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이어 영국 순방에서 극진한 환대를 받았기 때문일까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의 오찬장에는 고기 패티가 보통의 1.3배인 특대형 더블치즈버거가 등장했습니다. 햄버거를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아베 총리가 일본 외무성에 특명을 내려 맞춤형 버거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스모 경기장에서도 아베 총리의 대접은 남달랐습니다. 양반다리를 하며 스모를 관람하는 게 일본의 전통이지만 덩치가 커 양반다리가 불편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특별히 의자를 갖다 놓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골프 라운딩 도중에는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다정하게 셀카를 찰칵! 극진한 대접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후에 이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일 무역협상은 7월, 일본 참의원 선거 때까지 기다리겠다. 무역협상에서 미국의 목표는 자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건데요. 미국의 의도대로 협상이 타결되면 일본 농가가 반발해 자민당 득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협상 일정을 7월 참의원 선거 뒤로 미루는 것이 아베 총리의 주된 목표였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극진한 대접은 영국 런던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는 예포. 국가원수를 의전할 때는 원래 21발을 발사하는데 이때는 무려 82발을 쐈다고 합니다. 왕실구역에서 예포를 쏘면서 20발이 추가됐고 트럼프 방문 전날이 여왕즉위 66주년이어서 이를 기념한 41발까지 더해진 건데요. 여기서 여왕이 주최한 국빈 만찬까지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영국의 극진한 트럼프 대접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영국이 EU에 등을 돌리면서 전통적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를 확고히 하고 싶어 했다. 이곳저곳에서 몸값이 치솟는 트럼프. 미국의 힘 때문일까요?